이제 등기 신청인에 관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71페이지. 여기서 이제 여러분 권리자 의무자 개념을 좀 잘 알아야 됩니다. 그중에 특히 절차법상 개념이 중요합니다. 절차법상 개념. 그래서 이제 공동신청에서 자 신청인 관련해서 공동신청. 공동신청이 원칙이라 했을 때 이 공동이란 말은 등기 권리자 의무자가 함께 신청을 말합니다. 여기서 등기 권리자 이런 표현을 꼭 쓴다 했습니다. 그리고 등기 의무자. 그럼 권리자 의무자의 개념은 특히 절차법상 개념. 이 절차법은 부동산 등기법을 말해요. 부동산 등기법상 권리자 의무자 개념을 이해해야 되는데 이 권리자 의무자는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적. 절대적인 게 아니라 경우에 따라 의무자가 다음 등기할 땐 또 권리자 지위로 바뀌고 상대적이다. 이렇게. 자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개념 중에 이 두 가지 개념을 하나 알아야 될게 자 이런 등기를 신청하려면 어느 일방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 대해서 등기 신청 협력을 요구한다 이런 걸 우리가 등기 청구권이다 등기 청구 그리고 이 등기 청구를 가는 사람들이 등기소에 대해서 자 등기 좀 해주세요 라고 할 때 이거를 뭐라고 한다? 등기 신청권이라고 해요. 자, 요 청구권, 신청권 그림 이해됩니까? 등기 청구권은 누가? 일방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 대해서 등기 신청에 협력을 요구하는 권리 그 다음에 등기 신청권은 뭐예요? 여기 청구, 신청 개인이 국가기관인 등기소에 대해서 등기해달라고 요구하는 권리 알았죠? 자, 이게 뭐라고? 이게 등기 청구권. 이게 뭐라고? 등기 신청권. 그림을 잘 이해해야 돼. 자, 등기 청구권과 신청권. 그러면 등기 청구권은 개인 간의 상대방에 대해서 요구하니까 이걸 사건이라고 사건. 이에 청구권은 사건인데 신청권은 국가 기관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지 공권이라고 그래. 공권. 그다음에 이 등기 청구권은 반드시 상대방이 있어야 돼. 즉 공동신청을 전제로 해서만 나옵니다. 공동. 여기서 단독으로 할 때는 상대방이 없어. 응? 아니 그런 얘기 아니고 자 지금 혼자 건물 신축했다. 소유권 보존등기 하려고 그래. 누구한테 협력을 요구할 거예요? 벽 보고 건물 보고 야 등기에 협력하라 가자 그렇게 얘기합니까? 상대방 있어야 청구를 할 상대방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매매 같은 아니 잘 딴 얘기하지 말고 매매 같으면 매수인이 매도인의 등기소를 내놔라 할 거 아니에요. 잔금 주면서 이게 뭐라고 등기 청구권이란 말이야. 그럼 건물 신축했어 무슨 등기해야 돼 이제 보존 등기라고 해야 돼. 이게 건물 신축한 사람이 보존 등기를 할 때 누구한테 협력을 요구할 거예요? 상대방이 어디서 벽 보고 얘기할 거예요? 상대방이 없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는 등기 청구권은 상대방이 존재해야 되니까 어디 공동 신청 사건에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알았어요? 근데 등기 신청권은 단독이든 공동이든 항상 존재하는 거예요. 공동으로 하든 단독으로 하든 항상 무엇은 있다? 신청권 존재한다는 다 존재하는 거예요. 요거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다음 등기 청구권에서 상대방이 협력을 안 하면 어떠냐? 판결받아 그냥 강제로 하면 됩니다. 즉 여기서 소송상 강제가 허용된다. 자 매도인이 돈 받고 나더니 등기소를 안 줘. 그럼 어떻게 돼? 법원에 판결받아? 단독 청구하면 돼. 판결받아서. 그런데 여기서 등기관이 등기를 각하해버렸어. 등기관이 등기를 거절하네? 그렇다고 등기관 상대로 소송해서 강제로 등기해? 이런 게 있어 없어? 없어. 여긴 소송상 강제라는 건 없고 소송상 강제 집행하는 이런 과정은 없고 요건 없고 대신 등기관이 잘못했다면 이의 신청 방법으로 불복은 할 수 있어요. 요건 있지만 소송상 강제 제도는 없어. 이거 여러분 잘 구경 잘 보시면 딱 나올 거예요. 등기 청구권은 일방 당사 다른 당사에 대해 등기 협력을 요구하는 것이다. 등기 신청권은 사인이 국가 기관에 대해서 등기를 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등기 청구권은 공동 신청 사건을 전제해서만 있고 단독 신청 사건 없다. 그러나 등기 신청권은 공동으로 하든 단독으로 항상 존재하는 것이다. 등기 청구권은 상대방이 협력하지 않으면 소송상 강제 허용되지만 즉 판결받아 강제로 등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등기 신청권에서는 소송상 강제라는 건 없어요. 이런 차이가 있고 그런데 여기서 요
등기 청구권 일반적으로 누가 누구를 상대로 행사할 것 같아? 일반적으로 누가 누구를 상대로 행사한다? 등기 청구권은 이 매수인을 뭐라고 그래? 등기법상 이 사람 뭐라고 한다겠죠? 예, 그 등기 권리자 이렇게 얘기하죠. 권리자. 매도인 같은 사람 뭐라고 한다? 등기 의무자. 일반적으로 아 등기서 좀 줘라라고 누가 얘기해? 누가? 그러니까 이 사람 권리자가 의무자를 상대로 등기청구서 행사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또 누가 행사할 수 있느냐? 거꾸로 의무자도 이쪽을 상대로 등기청구를 행사할 수가 있어요. 의무자가 권리자를 상대로 행사한 등기청구를 특별히 뭐라고 하냐? 등기인수청구권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등기청구권 중에서 누가 의무자가 권리자를 상대로 등기청구를 행사하는 걸 뭐라고 한다고? 등기 인수청구권. 이 인수청구권이라는 말 쓰면 반드시 의무자가 이쪽으로 행사하는 거니까 이때는 특수합니다. 누구냐? 얘가 그건 왜 등기청구를 행사하지 않느냐? 매수인 중에서 특수한 매수인 하나 있어. 누구냐? 가진 게 돈밖에 없는 아줌마가 있습니다. 강부자라고. 이 사람은 돈밖에 없어. 전국에는 부동산 다 사놓지? 근데 뭐 하지 않는다고? 돈은 다 줘버려. 근데 등기란 애가 알았어요? 등기란 애가 돈을 주고 이 가진 게 돈밖에 없는 아줌마가 있단 말이야. 언제 해갈 거야 하면 청와대에서 나갈 때쯤 5년 있다 해간다 뭐 이렇게 이런 소리 나고 앉아있어. 이런 사람 뭐라고 한다? 요거를 이런 분이 계신다면 어떻게 돼? 돈은 다 받았는데 등기 안 해가면 어떤 문제 생기지? 영원히 안 해가고 돈만 주면 좋은데 그렇진 않아요. 언젠간 해가. 그런데 등기를 안 해가. 그럼 누가 문제 돼? 등기 의무자 매도인. 왜 문제 된다? 자기 앞으로 명의가 남아있잖아. 각종 세금 공조 공과금 다 나와. 그럼 뭐라고 해야 돼? 참다 이제 한번 참아줬지만 안 해간다. 그럼 뭐라고 한다? 빨리 좀 등기 좀 가져가세요 라고 하는 걸 뭐라고 한다? 등기 인수청구권. 다시 저런 걸 뭐라고 한다고? 등기 인수청구권. 그럼 누가 누구를 상대로 하는 거라고? 이게 등기 인수청구권은 의무자가 등기 권리자를 상대로 행사할 때 뭐라고 표현한다고? 등기 인수청구권이다. 용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보세요. 권리자가 의무자를 상대로 하는 게 일반적이냐? 의무자가 권리자를 상대로 하는 게 일반적이냐? 둘 중에서 무엇이 일반적인 것 같아? 이게 일반적이에요. 일반적. 이게 일반적이고 이런 게 아주 극히 드문 예지. 아주 극히 드물어. 그래서 이런 강부자 같은 사람 뭐라고 한다? 그냥 천연기념물이다. 천명당 한 명 나올까 말까다. 여러분 나중에 합격하고 공인중개 자격 따고 개업을 했어요. 근데 가보니까 어떤 분이 따고 오시더니 여기 10억짜리 물건에서 여기 상가 좋은 게 있는데 그래요? 아 내가 살게. 오늘 계약하시는데 아니야 난 돈밖에 가진 게 없어. 오늘 10억 줄게. 주더니 그냥 가는 거야. 등기 안에 가고. 이런 사람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 찾기가 엄청나게 어렵죠. 그래서 뭐라고 웃어 지금? 천연기념물. 그럼 누가 문제 된다? 요 판 사람이. 아니 빨리 좀 등기해 가세요. 나 세금 자꾸 나한테 나와. 빨리 등기해 가세요. 이걸 뭐라고 한다? 등기 인수청구권. 개념을 줘. 이해되죠 이제? 머릿속에 잡혔지? 일반. 예? 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옛날에 복부인들 전국에는 땅을 다 사놓고. 예. 자 이렇게 등기청구권 개념을 이해하시고 근데 나중에 이때 이걸 인수청구권 알아야 나중에 판결 문제를 이해할 수 있어. 이행 판결. 그러면 이제 등기 신청권과 청구권 개념을 구별했고 그럼 권리자 의무자 중에서 이 절차법상 개념은 뭐냐면 등기부 기록된 형식, 등기 형식만 가지고 등기 기록 요 형식적으로 봤을 때 등기 기록상 당해 등기를 하면 권리를 취득하거나 이익을 보는 거로 나타난 사람을 우리가 등 권리자. 등기 기록상 당해 등기함으로써 권리를 상실하거나 손해 불리한 지위에 있는 사람 손해를 보는 걸 나타난 사람을 의무자라고 표현해. 알았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권리자 의무자 중에 누가 더 중요하다고 얘기해줬죠? 일반적으로 에? 누가 중요하다고 얘기해줬지? 의무자 중요한 거 누구 입장에서? 등기관의 입장에서. 알았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A가 B한테 팔았어. 그럼 당해 등기를 하면 자 보세요. 이렇게 등기를 시행하면 소유권이 이전돼. 이렇게 등기부상 예를 든다면 A 소유로부터 소유권 이전 B 앞으로 넘어가. 그럼 B는 소유권을 취득했으니까 권리를 취득했지? 권리자. A는 소유권을 상실했으니까 의무자.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알았어요? 등기 비록 형식만 놓고 봐서. 그러면 지금 이렇게만 봤는데, 자 지금 소유권 이전 등기만 있나 이게? 여러분 이전 등기만 있을까? 다른 등기도 있을까? 권리자 의무자 놓고 봤을 때, 자 매매라면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려고 그래. 소유권 이전 등기 하려고 그래. 그러면 누가 권리자야? 매수인인 B, 의무자 누구야? 매도인 A. 의무자지.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이렇다는 거야. 근데 이전 등기했는데 지금 매매 계약이 해제됐어. 계약 해제돼 가지고 등기를 말소 등기하려고 그래. 이전했던 등기를 무슨 등기한다? 소유권을 말소 등기를 하려고 그래. 말소 등기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이거 이렇게 쓴다 했지? 여기다 3번, 2번 소유권 말소. 그리고 2번 지워버려. 자 말소했어. 그럼 누가 좋아진 거야 또? 물권은 복귀됐지 얘한테. 그러니까 말소 등기하면 누가 권리자냐? A가 소유권을 다시 회복 취득했으니까 A가 권리자요. B는 소유권이 지워져 버렸네. 의무자요. 즉 이렇게 이전 등기할 땐 권리자이던 사람이 말소 등기하니까 의무자의 지위로 바뀌었고, 이전 등기할 때 의무자이던 사람은 말소 등기하면 다시 뭘 바뀐다? 권리자의 지위로 바뀐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 하겠어요? 권리자 의무자 개념은 이렇게 등기할 때마다 판단해야 돼. 무슨 등기냐에 따라 달라져. 그 상대적 개념이다. 상대적 개념. 이건 상대적 개념이야. 등기 종류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한 번 의무자는 영원한 의무자가 아니고 뭐다? 그때만 의무자인 거야. 이 개념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각 등기 종류마다 달라지더라.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매매로 인한 이전 등기라면 누가 의무자야? 매도인이 의무자. 즉 등기면 매도인이 됐고 권리자 누구다? 매수인이 권리자 된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게 이전이 아니라 전세권 설정이나 저당권 설정 등기하려고 그래. 즉 A 소유 부동산 B에게 전세권을 설정했다. 전세권 설정. 그럼 전세권 설정을 하면 누가 권리자인가 보세요. A는 소유자로서 소유 갑구에 가면 소유자 누구냐 이렇게 나왔어. 을구에 가보니까 이제 새롭게 등기가 하나 들어오네. 뭐라고 들어옵니까? 여기에 1번 전세권 설정. 전세금이 얼마인가? B 옆으로 이렇게 써놨어. 그럼 B는 전세권 설정 등기함으로써 B는 전세권 설정 등기함으로써 전세권자가 됐죠. 즉 전세권 물건을 취득했지. A는 소유자이지만 이 부동산 쓸 수가 없어. 제한 물권 설정돼서. 그래서 등기 규제 형식상 A는 불리한 지위, B는 유리한 지위. 즉 이런 경우 B 같은 사람은 뭐라고 한다? 등기 권리자. 이 사람을 전세권자. 전세권의 물권을 가진 사람. 이 A 같은 사람 뭐라고 한다? 전세권을 설정해 준 사람. 전세권 설정자라고. 그러면 이렇게 설정 등기할 때는 누가 권리자였다? 요건자. 각종 그래서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 개념을 잘 이해하십니다. 설정 등기할 때는 누가 권리자냐? 해당 권리권자. 알았어요? 해당 권리를 가진 자. 전세권자, 저당권자, 근저당권자, 임차권자. 이런 권자가 뭐라고? 권리자. 의무자는 누구냐? 해당 권리를 설정해 준 사람. 설정자가 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전세권 설정할 땐 전세권자 권리자, 전세권 설정자가 의무자. 이해돼요? 자 근데 이 설정했던 등기도 원인이 없어져서 나중에 존속기한이 만료된다 그럼 어떡한데? 다시 설정했다가 말소 등기를 하려고 그래. 말소 등기할 땐 지위가 또 바뀌지? 말소할 땐 지위가 바뀌어. 즉 권리자 의무자 개념이 권자는 말소 등기할 땐 이걸 말소해버리면 전세권이 없어지니까 얘가 의무자의 지위로 바뀌고 설정자 이런 부담이 말소는 없어지니까 좋아지는 거예요. 권리자 말소 등기할 때는 권리자 의무자 개념이 설정 시와 반대로 가더라. 알았어요? 그럼 만약에 이런 경우는 어떤 각종 변경 등기하려고 그래. 전세금을 1억에서 2억으로 증액하려고 그래. 증액 등기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다? 감액 등기. 5천만 원 줄일 수도 있어. 이렇게 증액이나 감액 등기를 하려고 그래. 그러면 증액할 때 감액할 때 다 공동 신청하는데 증액 등기하려면 올리려고 그래. 전세금 2억을 올리겠다. 이 전세권 2억으로 증액하려고 그래요. 누가 유리해지는 겁니까? 그렇게 생각하죠?
전에 얘기했었잖아요. 전세금 증액하면 누가 유리해진다 했지? 집주인이 유리해져, 세입자가 유리해져. 쉽게 해서 이걸 올리려고 그래, 이러고서. 자, 그래요. 이 1억에서 2억으로 증액 등기할 때는 공동 신청하는데 올려주면 1억을 넣어야지. 더 추가로 줘야 되지? 그러면 누가 더 부담을 느낀다? 세입자 일단 현실적 부담 느끼겠지. 그러나 이게 만약에 이렇게 1번 후기로 1번 전세권 변경해서 금액이 2억으로 늘어나 버려. 1억에서 그럼 1억은 지웁니다. 이렇게. 그러면 1순위 전세권자인 B 세입자 입장에 전세금이 얼마라고? 2억으로 늘어났다는 게 등급에 나타났어. 그럼 2억이라는 것은 집주인이 갖는 돈일까? 나중에 돌려줄 돈인가? 에? 돌려줘야지. 그럼 돌려줄 돈이 1억이 좋아요? 2억이 좋아요? 1억이 좋지. 그럼 2억 올리면 누가 좋아진 거야? 누가 좋아서 올리면 누가 좋아진 거야? 전세권자 유리해졌잖아. 자기 받을 돈 통장 액수가 늘어났네. 좋아졌지? 그럼 얘는 집주인은 나중에 내줄 돈이 1억이다. 2억으로 증액 부채가 늘어난 거야. 그럼 누가 더 좋아진 거야? 증액 등기하면 전세권자가 좋아진 거예요. 등기 기록 형식만 가지고 판단한다 했잖아.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권자 의무자 개념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엉뚱한 생각하면 안 돼요. 올리면 불리한 세입자가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는 건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개념이고, 부동산 등기법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권리자 의무자 개념에서 이거 등기부 기록된 형식만 놓고 봤을 때 당해 등기함으로써 권리를 취득하거나 이익을 보는 사람이 누구냐, 권리 상실하거나 손해보는 사람이 누구냐, 이걸 판단하는 건데, 전세금이 올라가면 전세권자가 좋아지는 거야. 금액이 증액돼서 받을 돈이 더 늘어났어. 돌려받을 돈이 늘어났단 말이야. 그러니까 좋아진 거야 나빠진 거야? 아니 그 등기부상 1억을 받는 게 좋아 돼. 물어. 1억을 받는 게 좋으냐 2억을 받는 게 좋으냐 물어봤지. 그럼 은행에서 통장에 예금이 1억에서 2억 올라갔어. 저 지 돈 갖다 나중에 찾아갈 돈인데 어찌든 지 돈 아니야? 방에다 집에다 놔둬도 1억도 자기 돈이고 은행에 맡겨도 1억 자기 돈이야. 그러면 통장 잔고가 올라가면 좋아 떨어지면 좋아? 그럼 통장 잔고 올라갔어. 좋아졌어 안 좋아졌어? 좋아졌지. 에? 뭐가? 아니 그래서 자 이제 딴 생각하지 말고 자 이제 문제 시험 문제 나오면 설정 등기할 땐 누가 권자라고? 해당 권리 권자. 의무자는 설정자 의무자. 자 말소 등기할 땐 지가 바뀌어서 권자가 의무자고 설정자 권자지로 바뀐다 했어. 그럼 변경 등기와 증액 관련된 경우 여기서 금액을 증액하는 변경 등기라거나 또 단순히 저당권이 채무자만 바꾼다. 채무자를 변경하거나 또는 기간을 연장하거나 기간을 늘린다든가 이러면 누가 좋아지는 거냐? 권자가 좋아져.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2019년 1월 1일까지라고 한 것과 이걸 19년 6월 30일까지 이렇게 바꿨어. 그럼 누구한테 좋아진 거예요? 권자한테 좋아진 거예요. 기간을 연장 변경하면 누가 좋아진다? 권자가 좋아지는 거예요. 또 저당권이 채무자 바뀌었어. 이러면 저당권 채무자 바뀌는 것은 기본적으로 물적 담보에서는 아무런 영향이 없어. 그래서 어떤 때와 같으냐? 설정 시와 같은 거예요. 근데 반대로 금액을 감액 등기하거나 감액 줄이거나 또는 기간을 단축하는 변경을 할 때는 기간 줄인다. 그러면 누가 더 유리해지냐? 설정자 유리해지는 거예요. 설정자. 알았어요? 이런 변경 등기 시 권리자 의무자 개념을 정리해 줍니다. 그래서 설정 등기할 땐 누가 권리자? 권자. 누가 의무자? 설정자. 반대로 말소할 땐 지위가 바뀌어서 권자가 의무자고 설정자 권리자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설정 시와 같이 볼 수 있는 게 뭐다? 변경 등기 중에서 금액을 증액하거나 채무자 변경을 위한 변경 등기라거나 기간을 연장하는 변경 등기할 때는 설정 시와 당사자 같아요. 이렇게 알아둡니다. 자, 그래서 거기 여러분 72페이지 보시면 여기 특이한 거 여러 개 나왔지만 1번 같이 전형적으로 소유권이 갑에서 을로 넘어갈 때 이전 등기할 때 갑이 누구야? 의무자. 을이 뭐야? 권리자. 즉 매도인이 의무자고 매수인이 권리자. 이런 개념과 같은 거예요.
그다음에 그 7번 가장 기본적인 거 보세요. 제한물권 설정할 때, 즉 전세권 설정할 때는 전세권자가 뭐라고? 권리자. 설정자가 뭐가 돼? 의무자. 그리고 말소할 때 거꾸로 뒤집힌다 했지. 반대로. 이런 일반적인 이런 기본적인 사항부터 일단 넘어가야 되고 조금 이제 여기서 좀 들어가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 좀 복잡한 문제가 나오는데 일단은 거기 가등기 나온 부분 보세요. 4번 보세요. A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었는데 본등기를 하기 전에 가업부터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된 경우에 그 본등기 의무자는 누구냐?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A 앞으로 가등기가 격려되는데 본등기 하기 전에 갑으로부터 을 앞으로 이 갑을 여기다 쓰는 거야 이렇게 갑 여기 A 앞으로 뭐가 됐다고 가등기가 됐는데 본등기 하기 전에 여기 갑으로 누구한테 을 앞으로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제3취득자라고 그래 제3취득자가 있을 때 얘가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 할 때는 본등기 하면 A는 물권을 취득하니까 권리자인데 의무자가 누구냐 누구를 상대로 청구하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야 누굴 상대로 종전 소유자냐 현재 소유자냐 즉 요 A가 갑 같은 걸 뭐라고 종전 소유자 종전 소유자 누구 가등기 당시 의무자 가등기 할 때 얘가 의무자였어 본등기 할 때는 얘가 현 제3취득자 현재 소유자는 C로 바뀌어 있다 그러면 A가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 청구할 때 누구를 상대로 청구하냐 종전 소유자냐 현재 소유자냐 누구냐 잘 보세요 그래서 이때는 가등기 당시 의무자였던 갑 얘가 본등기 의무자이다 얘는 직권말소 해버려 알았어요?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 할 때 의무자 누구다? 가등기 당시 의무자인 종전 소유자이지 현재 소유자인 제3취득자가 아니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누굴 상대로? 종전소유자. 얘를 상대로 본등기 청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4번 잘 기억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자 본등기 등기 의무자는 제3취득자인 을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등기 당시의 의무자였던 종전소유자인 갑이 된다.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시험에 자주 나와 이거. 가등기에 본등기 할 때는 누굴 상대로 종전 소유자 이걸 다른 말로 가등기 당시 등기 의무자 누가 아니라는 거야 현재 소유자인 제3취득자가 아니다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 공동신청이 예외로서 단독신청의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상속등기나 또는 뭐 소유권 보존 등기라든가 또 상대방이 존재하지 않는 부동산 표시에 관한 등기나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 거기 단독 신청 중에서 판결을 주의해야 돼. 판결. 등기부상 판결 세 번 나오지만 여기서 나온 판결은 특수한 이행 판결을 말합니다. 등기 절차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야. 그래서 자 단독 신청 판결이 시험에 자주 나오더라. 원칙이 공동신청을 하려면 상대방이 협력이 있어야 된다 했지? 이 공동신청에서 권리자, 의무자 개념이 나왔는데 단독신청한다는 건 여러 종류가 있어 원래부터 성질상 의무자 자체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단독신청한 경우 대표적으로 소유권 보존 등이라든가 이런 건 의무자 자체가 처음부터 없어요 그런데 진정성이 보장돼서 단독하는 경우 중에 판결이 있다는 판결 이건 뭐냐? 자 상대방이 협조를 해야 돼. 의무자 협조를 안 해줘. 그럼 어떻게 돼? 소송을 해서 판결 받아야 돼. 어떤 소송을 하냐? 등기 절차 이행을 명하는 판결 받아야 돼.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일명 이행 판결이라고 합니다. 자, A, B 간에 매매를 했다. 그러면 대금을 다 지급하면 매도인인 의무자는 매수인 권리자한테 등기서를 넘겨줘야 되는데 서류상 하자가 있다든가 그래서 나중에 보완해달라고 했더니 서류 보완 안 해줘. 그럼 혼자 등기서류도 완비가 안 돼 혼자 갈 수가 없잖아요. 원래 공동 이렇게 다 공동 신청하는 거야. 이제 위임해줬다도 다 공동이에요 이거는. 이런 경우에 공동 신청할 때 일반적으로 상대방이 누가 협조하느냐 의무자 협조 안 하는 경우가 많아. 그럼 이럴 때는 권리자는 의무자를 상대로 얘가 소송을 해야 돼. 어떤 소송을 한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잘 이행하라 라는 판결을 받아야 돼. 즉 이 등기 신청 의사를 명하는 판결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이라고 하는데 이 판결 받아가지고 단독 신청하면 얘가 의무자라는 건 국가인 법원에서 인정해 준 거야. 계약서 있지, 돈 다 줬지. 당연히 등기할 의사가 있잖아. 해줘야 되잖아. 안고 있으니까 판결로 등기를 이행하라는 판결 내려준단 말이야. 이게 바로 단독 신청,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판결을 말하고, 이 판결은 무슨 판결이냐, 등기 절차 이행을 명한 이행 판결이어야 된다. 여러분 민법 187조에서 말하는 판결은 무슨 판결이다? 형성 판결이라고 배웠지? 등기 없이 물권 변동이 생기는 거 형성 판결입니다. 이 등기법상 나온 단독 신청한 판결 무슨 판결이라고? 이행 판결 원칙이에요. 이거 꼭 기억해야 돼. 이행 판결. 이때 판결과 같이 보면 각종 조서, 즉 재판상 화해 조서, 청구 일락 조서, 조정 조서는 그 등기 절차 이행을 명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이행 판결과 같이 보는 거예요. 조서들도. 재판상 화해 조서라든가 청구 일락 조서라든가 조정 조서. 요런 것들은 같이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째, 요 단독 신청 판결은 이행 판결이다. 근데 다만 여기서 다만 이행 판결이 아닌 형성 판결 중에서 주의할 게 있어요. 형성 판결 중에서, 즉 이건 이행 판결은 아니라는 얘기죠. 공유물 분할 판결에서 공유물 분할 판결은 이행 판결 아닌보다 형성 판결이지만 판례가 뭐라고 하냐? 각 공유자는 판결을 받으면 각자가 단독으로 지분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해서 단독 신청을 인정해 줍니다. 자, 여기서 형성 판결 중 공유물 분할 판결은 이행 판결이 아니지만 단독 신청할 수 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판결을 받았다면 누가 등기 신청하냐? 등기 신청인 문제도 중요한 겁니다. 자주 나오는 거죠. 등기 신청인은 판결인 경우 반드시 이긴 사람만, 이걸 뭐라고 한다? 승소한 사람. 승소한 등기 권리자가 단독 신청할 수도 있고, 두 번째,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 신청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승소한 권리자 단독 신청할까? 의무자 단독 신청할까? 일반적으로 누가? 예? 자, 일반적으로 요 매수인 측에서 등기를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 매도인보다는. 그러면 상대방 협력하려면 요 권리자 매수인이 판결 받아서 얘가 뭐야? 승소한 권리자로서 등기를 단독 신청하는 겁니다. 판결문 가지고. 알았어요? 그럼 이때는 등소한 권리자가 단독 신청할 땐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를 낼 필요 있어 없어? 등기필 정보. 이거 낸다 안 낸다? 이 사람 등기필 정보 이 사람 안 주잖아요. 협력을 안 하지? 이쪽 판결 받았단 말. 그럼 의무자의 진위, 진정성은 누가 증명한 거야? 국가가 증명해 준 거야. 판결 가지고. 알았어요? 그러니까 등기필 정보를 안 내는 거 이때는. 근데 거꾸로 아까 요 얘가 특수한 애가 하나 있다 했지? 천연기념물 강부자. 가진 게 돈밖에 없는 아줌마야. 10년 지나도 등기 안 해가요. 세금 지가 계속 내고 있어. 열받아서 도저히 못 참아서 너 빨리 등기라 등기 이걸 얘가 의무자가 권리자를 상대로 행사하는 권리 등기청구 아까 뭐라 그랬어 이거? 등기 인수청구권. 여기 있잖아. 등기 인수청구권. 등기 인수청구권 행사했는데 그래도 안 받아가 빨리 등기 가라고 요구도 안 해. 내용 증명 보내보고 통화하고 아무리도 안 해. 그럼 어떡한다? 얘가 이것도 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 받으면 승소한 의무자, 얘가 이기면 돼요. 소송에 이겼으면 승소한 등기 의무자도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야? 등기 의무자도 단독으로 등기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승소한 등기 권리자 의무자라 했지 여기. 승소한 등기 의무자도 뭐 할 수 있다고? 단독 신청할 수 있어요. 즉 저런 경우 매수인이 강부자라면 매도인이 판결 받아 단독 신청할 수 있다는 거야. 다만 이때는 이 승소한 등기 의무자 매수인이 강부자인 경우에 매도인은 자기가 등기필 정보 가지고 있어 안 가지고 있어? 본인 가지고 있으면 이거 되는 거예요. 되는 거. 알았어요? 그래서 요 구조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다시 보세요. 이게 이제 조문에 이렇게 나왔어. 이행 판결.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할 땐 등기필 정보를 낼 필요가 없다. 이렇게 나왔어. 그럼 뭘 전제로 한 거야? 권리자가 단독 신청을 전제. 왜 그렇다 했지? 거의 99.9%가 권리자 신청하지. 강부자 같은 사람 아까 뭐라고? 천연기념물.
1,000명당 한 명 있을까 말까 하겠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누가 권리자가 판결받았으니까 의무자 등기표시 안 낸다고 규정했어. 그런데 단세가면 다만 누가 승소한 등기 의무자 단독 신청할 때 그렇지 않다는 건 이거 내라 이런 얘기야. 이런 경우 강부자 같은 사람은 특수한 거니까 이걸 단서에 실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요게 원칙적인 모습이고 이건 뭐다? 예외적인 모습이다. 그래서 이거 원칙이니까 이건 본문에 나와 있다. 이건 어디? 단서에 나와 있다. 이런 얘기야. 알았어요? 그래서 판결의 경우 항상 자 등기필정보 문제에서 낼 때도 있고 안 낼 때도 있어. 근데 시험장 갔는데 자 승소한 권리자가 단독 신청할 때 내는 건지 의무자가 단독 신청할 때 내는 건지 헷갈릴 때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지금 들었는데 그럼 이 기억이 영원히 가? 아 그래 확실합니까? 그럼 보지 말고 승소한 언제 단독 등기필정보를 낸다고 했어? 내는 게 제출하는 경우 매도이란 말 안 쓴다. 승소한 단독 신청할 때는 등기필정보를 내야 된다. 어, 그치. 깎이고 꼭 해야 되고 시험에 계속 나와요. 진짜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 자, 114페이지 좀 잠깐 펴 보세요. 11번 문제를 봅니다. 4번 지문 보세요. 원래 지문 다 이렇게 나오는데 4번까지 밖에 안 언급 안 했네. 승소한 의무자 단독 신청할 때 등기표정을 제출해야 된다. 맞아 틀려? 맞죠? 그러니까 이거 틀린 걸 찾아냈으니까 이거는 정답 저기 틀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 요런 식으로 이제 지문에 아주 많이 나와. 승소한 권리자 의무자를 바꿔서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요게 지금 설명 들을 땐 아, 이렇게 강부자 금방 이해했는데 이제 이게 시험 보다 보면 또 헷갈려 가지고 이때라든가 저때라든가 헷갈리니까 문제 풀다 보면 헷갈릴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러니까 그때 헷갈리지 말라고 이렇게 써준 거야. 자, 보세요. 언제 등기필정을 내느냐 물으면 요 동그라미에 들어가 있을 때를 찾아야 돼. 승소한 권리자냐 의무자냐. 어디에가 동그라미 있어? 의무자. 요 의무자를 잘 보면 의자 이렇게 쓰지. 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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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자 뭐야? 이거 등기필정을 낸다 이런 얘기. 권리자는 안 내고 연필 굴리지 말고 의무자인지 권리자인지 헷갈리면 등기필 내는 게 언제라고? 의무자. 알았죠? 꼭 기억해 줘. 시험에 나왔을 때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승소한 의무자 단독 신청할 때 낸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해 주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알을 것이 뭐냐? 시험에 자주 나오는 표현이 이행 판결 경우 판결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했을 때 10년이 경과했다는 건 뭐야? 소멸시효 문제를 물어봤어. 10년이 경과된 이 판결에 의해서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느냐? 등기 신청은 가능하다. 즉 10년이 경과된 판결을 가지고 등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행 판결 경우 여기까지를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될 내용이에요. 그래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표현들을 꼭 알아두셔야 된다. 그래서 여기 그 73페이지 판결에 의한 등기에서 거기 조문은 승소한 권리자나 승소한 의무자만으로 단독 신청 그 29조가 아니고 23조에 나와 있는 겁니다. 원래 23조 이 단독 신청이 한 7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조문 인용한 거 조문은 거 빼시고 그럼 단독 신청할 수 있는 판결은 첫째 이행 판결을 말한다라고 했고 거기에 형성 판결 중 공유물 분할 판결은 즉 이행 판결이 아니지만 각자 단독 신청한다. 누가 신청할 수 있다 했지? 승소한 사람. 따라서 누군 신청 못한다는 거야? 패소한 사람은. 여기서 승소한 사람이 신청이기 때문에 누구 신청 못한다고? 패소한 사람은 신청권이 없고 승소한 사람을 대신할 수도 없어요.
자, 승소한 자만이 승소한 권리자든 승소한 의무자든 단독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패소한 사람은 단독 신청할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그 다음 5번에 소멸시효 문제, 시효 소멸시효 문제 보시면 거기 보면, 자, 거기 두 번째 줄 밑줄 칩니다. 확정 판결을 받았다면 그 확정 시기가 언제인가에 관계없이, 즉 이 얘기는 10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다, 이 말을 꼭 기억해 줍니다. 자, 지금 제가 얘기한 것은 시험에 반드시 나오는 내용들만 얘기해 준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단독 신청 중에 대표적인 판결 문제를 정리해 줬습니다. 자, 조금 쉬었다가